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야곱, 진짜 이스라엘이 되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어떻게 영광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을까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그 중심에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꿈과 자신의 야망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밧다나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장자권을 세우기 위해 20년 동안 험난한 세월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에 안착하게 되었으나 아들들의 일탈과 범죄로 말미암아 실상 야곱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닥 소망이 있다면 요셉이었는데 요셉의 의문에 쌓인 실종 사건 후에 그나마 희망의 줄이 끊어져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불행은 한 길로 오지 않고 겹길로 온다고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가나안의 극심한 기근으로 야곱은 그야말로 인생을 끝내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요셉의 실종 사건 후 야곱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20년간 자신의 업적과 노력, 악착 같은 의지는 점점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직전 애굽으로 가는 아들들에게 양식을 조금만 사오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는 말은 단지 양식을 많이 사올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애굽길에 양식보다는 아들들의 생명과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야곱의 바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둘씩 이뤄져가는 아들들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속임수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과 하나님에게 약속한 대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맹세를 저버린 죄를 회개하고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여 빗나가게 했던 죄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야망과 생각과 꾀로 인생을 살아왔던 교만함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자식 때문에 죄를 덜 짓게 됩니다. 부모의 마지막 소원은 자신의 몸에서 나온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일일 것입니다. 야곱의 잔꾀와 불신앙을 철저히 부셔뜨리고 자신의 노력과 공력을 무너지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요셉의 실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장자권의 영광도 밧다나람에서 얻은 부와 영화도 다 사라져버리고 양식의 욕심보다는 남은 아들들의 안녕과 무사 귀환을 간절히 비는 야곱 앞에 하나님은 엄청난 비밀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죽지 않았고 살아서 애굽과 온 나라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지만 야곱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마음고생, 몸고생이 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오묘하고 은비한 비밀을 알지 못함으로 성품과 영성이 단련되어져 갑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다 알고 있다면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은혜요 성화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초돌이 된 요셉,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연단의 땅 애굽을 향해 떠납니다. 야곱의 성화는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야곱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성화되어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 다시 연단의 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세우시고,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하나님이 금하신 애굽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 한 사람을 연단하시는 데는 30여 년이 걸리지만, 한 민족을 연단하시는 데에는 400여 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부르신 이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요셉을 만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기초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주춧돌,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이며 위에 있는 이스라엘인 교회의 기초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요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초돌 머릿돌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으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깊이 당부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겠다는 비전이며 환상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해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인 애굽으로 보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단련케 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중심인 애굽에서 강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터를 놓은 장본인이 바로 요셉이 되는 것이고 그 시작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장자권이 실현되다. 야곱이 애굽으로 요셉을 만나기 위해 떠나기 전에 들른 곳이 부엘세바였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어떤 곳인가요?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그곳에 장막을 치고 야곱의 종들이 우물을 팠고 이름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승계받은 부엘세바에 가서 아버지 이삭의 복을 승계받는 단을 쌓게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는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삭의 복을 명하십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애굽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을 것이고 아무리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 해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애굽으로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단을 쌓은 부엘세바에서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애굽으로 가야 할까요?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계획하셨던 큰 민족을 비로소 애굽에서 이루시겠다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꿈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을 장자권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야곱은 애굽에서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름만 이스라엘이었던 야곱이 비로소 참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장자권의 꿈을 이루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요셉이 보내준 수리를 타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 앞에는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430년간의 불같은 연단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까맣게 모르고 잃어버렸던 요셉을 다시 만난다는 기쁨과 사기꾼의 오명을 쓰고 얻어낸 장자의 꿈을 드디어 이룬다는 기대를 안고 그 모진 땅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풀무불 속에서 큰 민족 이스라엘을 녹여낼 최초의 야곱의 자손은 도합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잠깐의 즐거움과 평안함은 신속히 지나가고 모진 노예 생활과 고된 노동과 서러움으로 430년의 긴 세월을 통해 위대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달프고 힘든 노예 생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그의 백성의 신음소리와 한숨 섞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애굽에서 노역을 하며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며 한숨과 탄식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속히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탄식과 한숨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말씀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